안녕 얘들아, 다들 반가워. 오늘은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 대해서 배워보자. 먼저 식품영양학과는 국민의 영양 및 건강 향상을 위한 업무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인을 양성하고 식품산업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는 학과야. 뭐 있어요? 식품영양학과에는 어떤 동아리가 있나요?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는 식영사랑, 엔톡, 여인천하 이렇게 세 가지 전공 동아리가 있어. 첫 번째, 식영사랑은 전공 지식을 현장에 접목시키는 체험활동을 통해 전공에 대한 전문능력을 키워나가는 활동을 하는 동아리야. 두 번째, 영어 동아리인 엔톡은 전공 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지식을 영어로 익히고 함께 공부하는 동아리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인천하는 식품영양학과 전공 동아리인 식영사랑의 4학년 회원들로 구성된 취업스터디야. 너무 유익한 동아리지? 질문 있어요. 아, 뭐?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일상이 궁금해요. 그래서 식품영양학과 학생의 일상 브이로그를 준비했어. 다들 함께 볼까?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 아, 그리고 이번 주 과제는 식품영양학과 입학하기야. 다들 과제 꼭 해와. 안녕. 영대 식영과 분위기나 시설은 어떤가요? 시설이 좋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있을 것 같아요. 시설은 일단 발 앞에 보이는 거울 옷이 이쁘고요. 실습 도구들이랑 그런 건 다 깨끗한 것 같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불쾌하진 않은 정도? 그럼 식영과 학생부 종합으로 면접 어땠는지 혹시 꿀팁이 있으신가요? 면접 보고 있어요. 면접 보고. 면접 보면 영양학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책을 꼼꼼히 읽어서 뭐 상식을 좀 많이 넓혀서 온 거죠. 그냥 저도 1, 2학년 때 그런 영양학과 올 생각 없다가 3학년 때 바꿔서 그냥 급하게 읽는 책이랑 없는 책을 좀 읽고 인터넷 뒤지고 여초과라 하는데 진짜 여자만 있는지 아니면 남자가 들은 불편한 점이 있는지 궁금해요. 처음 입학했을 때 이제 단독방이 만들어지면 남자 8명이 여자가 40명 그 정도 있었는데 그냥 남자라도 불편한 점은 일단 있어도 없다고 해야 되는 거. 식영과 준비하는 학생들한테 조언을 하자면? 일단 영양 쪽으로 많이 공부를 하기 때문에 생명이랑 화학을 열심히 진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오면 학과생활 좀 편하게 할 수 있어요. 맞아요. 저 2학년 돼서 전공하니까 생투랑 화학도 좀 하는 것 같고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여기 오면은 덜 학교 다니면서 덜 현타가 올 수 있다. 근데 요리 잘하시나요? 아니요. 저번 주에도 할 일 하다가 손 베었습니다.